사람 맞지? 사람 맞네. 아까 카페에서 너한테 실례지만 펜 좀 빌릴까요? 그러고 내 펜을 갖고 그냥 토낀 사람이잖아. 세상에.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자. 저기요, 혹시 당신 맞죠? 그 사람 맞죠? 아, 알아보셨네요. 네, 저 맞아요. 유명인. 뭐야? 유명한 도둑놈인가 봐. 뭐가 이렇게 당당해? 아, 벗어나기 어렵네요, 사람들의 시선에서. 제 작품 좋아하시나 봐요. 작품? 뭔 작품? 작품도 훔쳤나? 저 혹시... 작품이라 하면... 아,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가 제일 좋으세요? 폴초? 폴초? 폴초요? 아, 그때 그거! 저 폴초는... 폴초요? 아니, 폴초. 솔직히 재밌었죠? 그때 재밌었냐고요? 그거 재밌었냐고? 그거 재미없었어요? 다 재밌다던데? 또라이인가? 침착해. 어떻게 침착해? 저 사람이 아까 전에 실례지만 펜 좀 빌릴까요? 라고 해서 내가 여기야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가버린 거 너도 봤잖아. 봤지. 그냥 간 정도가 아니라 네가 심지어 어? 저기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라고 했는데도 저 사람이 다음에요? 하더니 내 펜 안 주고 그냥 갔잖아. 그래 놓고 그거 재미없었어요? 다 재밌다던데. 그러는 게 말이 돼? 그런 게 재밌어? 좀 듣고 싶네요. 왜 재미가 없었는지.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아무래도 얘 입장에선 그렇게 함부로 펜을 그렇게 마음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나 진짜 욕해도 돼? 아 너무 좋죠.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좋아요. 제 작품에 대한 생각, 느낌, 객관적인 시선, 그 어떤 마음속을 떠다니는 그런 공감의 부스러기. 뭔 부시래기? 뭐래? 다 모르겠고요. 얘 지금 좀 화났거든요? 이유는? 아까 카페에서 만난 거 기억하시죠? 그랬나? 얘 진짜 기억 안 나요? 펜! 아 펜! 제가 펜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? 설마 버린 거예요? 펜을 버리다니요. 어떻게 얻은 펜인데? 훔친 주제에 감정 보게. 누가 보면 연기자인 줄 알겠네.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. 나 같은 사람? 너같이 눈 두고 펜 뺏기는 사람? 알겠어요 알겠어요. 드릴게요 원하는 거. 어? 저거! 오! 네 거 맞지? 성함이? 어 내 거! 비열 내 거. 그렇게는 안 돼요. 안 된다니요? 얘 팬인데 왜 안 돼요? 아무리 팬이라도 그렇지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. 아니 얘 팬인데 왜. 아니 내 건데 왜? 그래 그래 나는 네 거. 또라이인가? 아니 그쪽이 왜 얘 거. 이건 됐고요. 알겠어요 알겠어요. 사진도 찍어주세요. 핸드폰. 침착하자. 이런 욕심쟁이들. 오르골 원리가 궁금한가 봐. 저 상자 안에 요정이 살고 있다고 해주면 어떨까? 내 동생은요 이 안에 요정이 살고 있는 줄 알아요. 설마 귀엽지. 우와 방금 봤어? 응 봤어. 구독자 느는 거 봤어.